사생활 침해 때문. JTBC 14억 들여 이효리, 이상순 집 매입한 사연. 을 제작해 방영했던 JTBC가 방송 이후 민박집을 찾는 일부 개념 없는 관광객들에게서 이효리 이상순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민박집을 매입하게 됐다. JTBC는 14일 엑스포츠 뉴스에 효린의 민박 시즌 1 방송 이후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자택 위치가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및 보안 이슈가 발생해 실거주지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부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 무단 침입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이런 식의 사생활 침해 이슈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에서 이어졌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방송 이후 이효리 이상순은 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의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이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부부의 집을 찾거나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리고 사진을 찍는 등 피해를 낳았다. 제주도 관광센터 역시 이효리의 집이 어디냐는 관광객들의 물음에 골치 아파했던 것이 방송을 통해 노출되기도 했다. JTBC는 향후 제3자가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역시 거주지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폭타인에 의해 외부 공개 시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효린의 민박이란 콘텐츠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JTBC가 콘텐츠 브랜드 이미지 관리 및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이효리 이상순 부부와 합의하에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효리, 이상순은 꾸준하게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들의 호소하고 부탁했지만 피해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결국 JTBC는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효린의 민박집을 매입하게 됐다. 이날 세계일보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를 인용하며 JTBC가 효린의 민박집을 14억 3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또 애월읍 흥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을 전하며 해당 매매 금액이 시세대로 거래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사생활 피해 때문에 정든 집을 떠나야 하는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 그리고 반려동물들은 이제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할 터. 결혼식까지 올리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민박집을 하며 좋은 추억을 쌓았던 공간을 결국 떠나야 하는 부부 위기에 안타까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